gotta get a. Everybody. 오늘 두 분을 모시게 돼서 너무 행복하네요. 예, 진한 씨는 예전에 왔었죠. 네. 동혁 씨하고도 왔었고. 네, 그래도 굉장히 오랜만에 온 것 같아서. 그렇죠. 어, 윤영 씨한테 혹시 오기 전에 뭐 조언이라든지 해준 거 있어요? 아, 죄송한데 다른 차를 타고 네. 왔어요. 아, 네. 따로 따로. 이분은 또 이제 운동하고 오느냐고. 네. 아니, 운동을 원래 그렇게 좋아하진 않잖아요. 네, 좋아하진 않는데. 콘서트 때문에? 어? 아, 아니요. 뭐 그건 아닌데. 네, 뭐. 네. 하고 있습니다. 어. 네. 아 잠깐만 콘서트 때 우리 진한 씨는 노출은 없죠? 어 이번에 노출은 어, 뭐야?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 진짜요? 네. 아니, 고민 고민하지 말고. 네. 네. 아니 어 그, 아니 근데 갑자기 또 운동을 오늘 하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활동 중인데 또 이렇게 특별히 시간을 낸다는 거는 뭔가 또 콘서트 아니면 또 뭐 다른 것도 준비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아니 오늘 옷이 굉장히 시원하게 입었더라고요. 아주 브이넥으로 너무나 시원하게. 네. 열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네. 네. 이렇게 시원하게 입어야죠. 아니, 근데 노출이 없어도 원래 섹시한데 어, 굳이 또 이렇게 노출까지 하시려고 진한 씨. 다 하려고 하시네. 네. 아, 네. 노출 내 네. 콘서트에서 뭐 기대해 주. 진짜로요? 아니 뭐 팔꿈치 노출도 그렇지, 노출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예, 뭐 무릎 노출 네.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고. 뭘 노출한다고 얘기는 안 했으니까. 네네. 네. 어 뭐. 어, 뒤에 이제 콘서트 얘기 좀 자세히 할 건데 네네. 너무 지금 심장이 뛰네요. 갑자기 아유. 지난 시간 너무 큰 스포를 던져가지고 아, 네. 예. 자, 뭐 뮤지컬을 통해서 우리 제필 씨하고 지난 씨는 인연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잘해줬어요 형이. 네, 우리 제필이 형. 네. 근데 사실 제가 형이잖아요. 네. 제가 얻어먹었어요. 아, 그래요? 고기를 지난 씨가 끝나고 저희 우리 같이 한 배우들에게 진짜 그 당시에 시간도 없는데 시간을 내서 이건 꼭 먹어야 된다 하면서 사 먹이더라고요. 와. 아니 몇 인분 정도 나왔어요 그날? 뭐, 그래도 생각보다 그냥.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너무 쿨하게 아 내가지고 전체 고기를 쏜다는 네. 게 쉽지가 않은데. 아니 우리 멤버들한테나 그렇게 좀 싸봐요. 아 멤버들 네. 돈 많잖아요. 아, 멤버들 괜찮잖아요. 멤버들은 알아서 각자 돈으로 사 먹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어 그래서 그때 몇 인분 계산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네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네. 소고기였으면은 제필이 네. 형이랑 좀 나눠서 낼까 생각했는데 어, 네네. 돼지고기라서 쿨하게 냈습니다. 아, 다음에는 네. 제가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아 씨 소고기로 부탁드려요. 아, 알겠어요. 부탁해요. 네.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고 아이콘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오. 이런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아이콘이 2015년에 데뷔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2015년에 어떤 음악이 사랑 받았는가, 데뷔 동기는 누가 있는가, 오. 그리고 10년 전으로 올라가면 2005년에는 어떤 음악들이 큰 사랑을 받았는지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거예요. 먼저 2005년 노래부터 시작합니다.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줄게. 첫 소절 듣자마자 고해성사 해야 할 것 같은 노래입니다. 내 이름은 김삼순의 OST 클래식화의 She Is가 2005년 노래 7위 차지했어요. 클래식화의 She Is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알렉스 씨가 정말 스윗한 모습 많이 보여줬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어, 우리 아이콘 멤버 중에 가장 스윗한 멤버 누굽니까? 요즘 오, 스윗한 멤버는요. 네. 네. 그래도 진한이 형이.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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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은 네. 이게 막 표현을 잘 안 하지만 뒤에서 많이 챙겨줍니다. 아. 마취형답게. 네. 그래서 은근슬쩍 스윗한 남. 네.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혹시 유현 씨? 네. 최근에 뭐 어떤 뭘 챙겨줬어요? 아, 진한이 형이 통이 커요. 아. 네. 밥 같은 거도 자주 사고. 예. 네. 몰래 이제 뒤에서 결제하고 아, 몰래 어머 그쵸. 스윗하네. 근데 티를 내면 안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티를 안 내니까 더 스윗한 거예요. 네. 어. 미담 미담 고맙다. 네. 이따가 거기? 이따가 송금할게. 아, 아니 이번에 보니까 예능에 코빅에 또 출연하셨더라고요. 네. 오 깜짝 놀랐잖아요. 어떻게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또 다 같이. 근데 너무 정신없이 하고 내려와서 예. 잘 나올까 했는데 예. 아, 재밌게 나왔더라고요. 아, 혹시 뭐 아쉬운 거나 했는데 편집이 됐다거나 뭐 이런 거 있어요? 비하인드 있어요? 아, 전혀 없고요. 저희가 네. 한 그대로 나와가지고 아, 다 살았네. 네. 그리고 그 커터를 네. 이제 부는 씬이 있었는데 네. 엔딩 이제 엔딩 요정. 네. 아 그거를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네.
다행히 근데... 저는 편집이 돼서 안 나와서. 아, 그거 안 나온 네. 거예요? 저만 두 번 나오더라고요. 네. 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아, 잘 만들어주셨네요. 큰 그림 그린 거예요, 진한 씨? 네, 재미없게 해가지고. 아~, 아, 일부러 재미없게 한 거 아니에요? 약간... 카메라를 안 보더라고요. 아, 수줍수줍하게 아, 진짜 예능의 신이야, 진한 씨는. 아~ 진짜 맞아. 비디오 스타 왔을 때도 막 진짜 뒤집어 놓고 갔잖아요, 진한 씨가. 예. 앞으로도 예능 출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2015년 데뷔 가수 7위 공개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천재 보컬과 천재 피아니스트가 만나 최고의 듀오가 탄생했습니다. 로맨틱한 멜로망스가 2015년 데뷔 가수 7위 차지했습니다. 멜로망스 사랑인가봐 흐르고 있습니다. 멜로망스가 뷰티풀 민트 라이브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즐기는 중입니다. 와, 자 대박이다. 우리 아이콘의 대면 단독 콘서트가 날짜가 잡혔습니다. 와우. 축하 축하 와, 완전 축하드립니다. 예. 6월 25일 26일 날 아, 어떻게 준비 그렇지. 상황을 좀 얘기해 주세요. 아, 일단요 저희가 2년 반 3년 만에 네. 네, 하는 콘서트인 만큼 일단 신곡으로 꽉꽉 채운 네, 콘서트가 될 것 같고요. 벌써부터 저희도 기대하고 있고 팬분들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 팬분들은 네. 뭐 너무 기대 많이 하죠. 네. 근데 윤영 씨가 떼창을 기대 중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오, 이거 또 어떻게 오셨어요? 아, 다 보죠, 다. 아이돌의 박사입니다. 아,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네. 떼창, 어떤 느낌을 원하는지 조금 스포 부탁드려요. 아, 그래도 저희가 전에 이제 사랑을 했다도 사랑을 많이 받고 네. 떼창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좀 신곡 위주로 떼창을 해주시면은 네. 네, 너무 감사하게 들을 신곡 것 같아요. 위주. 네. 네, 이제 신곡의 응원법을 아직도 한번 못 들어보셨죠. 그렇죠, 아직 네. 그쵸? 직접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런 거를 이제 무대에서 보게 되면은 아. 진짜. 아. 예. 지금도 살짝 특살이 돋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또 대면 콘서트의 큰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울 것 같아요, 저. 지금부터 살짝 눈물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니 네. 윤영 씨도 막 그 울 것 같다고 아니, 지금, 노래하다가 지금 눈이 지금 약간 왔는데 아, 지금 울면 안 돼요. 지금 참고 있어. 참고 예.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진한 씨가 울컥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는 그냥 원래 눈물이 많은데 네. 아니 많은데, 그래도 네. 그래도 이제 어쨌든 너무 보고 싶었던 팬들을 네. 이제 한 공간에서 이렇게 모여서 보는 거잖아요. 맞아. 네. 그냥 보고만 있어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사실 뮤지컬 할 때도 마지막 공연 때 네. 우리 다 봉 들고 오셨잖아요. 맞아요. 빨간 봉에. 근데 네. 그때 진한 씨가 그거 보고 나서 들어오면서도 아 진짜 이게 좀 같이 호흡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말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진짜로 대면 콘서트가 되니까 아마 많이 울컥하지 않나. 그러니까 좀 참아봐야죠. 아 우리 아니코들이 또 준비 많이 하고 있을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어떻게 그러면은 화이트 의상도 준비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아 그렇죠. 드레스 코드 네. 예. 화이트로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 의상도 화이트를 하나 넣으면 좋지 않을까.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네. 저희가 한번 강력하게 네. 어필을 화이트, 해보겠습니다. 화이트 한번 해주세요. 네. 이번에 무대에서도 화이트도 입었었잖아요. 맞아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깨끗하고. 네, 화이트. 와, 정말 다 하시네요. 네, 어저께 엔딩 요정 한 것도 너무 잘 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앞서서 우리 진한 씨는 스포를 약간 해주셨고 윤영 씨가 이번 네. 콘서트에 스포 본인 거 뭐 솔로라든지 뭐 아니면 나는 이런 느낌의 음악을 할 거다 뭐 하나 스포 부탁드려요. 스포요? 네. 일단 멋있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요. 그렇죠. 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스포 할 만큼. 네, 아니 얘기하기도 살짝 민망한 게 네. 아직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네. 준비 단계가 아니어서 네네네. 이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스포를 네. 제대로 된 스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네. 계속해서 2005년 노래 6위 공개합니다. 없던 힘도 생기는 노래입니다. 파워 넘치는 악기 소리와 속 시원한 파워 보컬의 조합. 럼블피쉬의 으라차차가 2005년 노래 6위에 차지했어요. 으라차차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 데뷔 가수 6위 공개합니다. 너랑 나 서로 힘을 오늘부터 우리는 꾸며
파워 청순이라는 독보적인 컨셉을 만든 걸그룹이죠. 여러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정상에 우뚝 섰던 여자친구가 2015년 데뷔 가수 7위 차지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은하신비 엄지씨가 BBG로 요즘에 그 퀸덤2에서 신입의 파워를 너무 잘하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연 프로그램 요즘에 이제 콘서트 준비하고 하면서 아이콘 예전에 그 경연 때 그때 생각이 가끔 나시는지 어때요? 생각이 나죠. 내가 열중시열한 노래도 했고 맞아요. 콘서트에서 해요?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자꾸 저희의 심장을 들었다 놨다 하게 있습니까? 아니야. 딱 지금 지난 씨 눈 마주쳤는데 하네. 아 몰라요. 어떻게 열중시열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닙니다. 저희 더 스포했다가 혼날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위너의 강성윤 씨가 이번 앨범에 노래를 또 선물했더라고요. 네. 금. 그 녹음 비하인드 좀 알려주세요. 우리 아직 모르는 거. 일단은 저희도 저희 곡 하면서 우리 멤버들이 이제 디렉을 봐줬고 이제 위너 형이 이제 승인 형이 특히 디렉을 봐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잘할 수 있을까 좀 저희가 습기가 없어가지고 근데 너무 나오고 있네요 지금. 네 지금 나오고 있네요. 승인 형께서 너무 편안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의 기량보다 더 높은 디렉팅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더라고요. 어떤 느낌으로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 그 잘하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이끌어내고 되게 편안하게 해주는 디렉터로서 아주 칭찬해요. 네, 칭찬할 만한 친구인 것 같아요. 왜냐면 강승윤 씨의 경험이 많고 멤버 한 명 한 명을 알고 아마 이 곡을 썼을 거예요. 또. 네, 맞아요. 처음에 곡 딱 들었을 때 느낌 어땠습니까? 금. 너무 좋았어요. 통통 튀고 뭔가 저희 앨범이 이 금이 들어감으로써 좀 더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장르였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윤영 씨는 녹음할 때 어려움 없었어요? 습기 좀 없고 한데 없었어요. 너무 편안하게 잘해주셔서 그냥 제 기량보다 더 좋은 실력을 뽐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앨범에 수록돼 있습니다. 위너 강승윤 씨가 만든 금이란 곡 여러분 많이 검색해서 들어주세요. 계속해서 2005년 노래 5위 공개합니다. 혼자서도 무대를 꽉 채우는 분이죠. 아시아의 별 보아의 걸스 온탑이 2005년 노래 5위 차지했습니다. 보아 걸스 온탑 이때가 2005년이었네요. 걸스 온탑 내가 이 분야에서는 1등이다. 어필 부탁드립니다. 우리 뭐 송셰브 뭐 요리에서 아이돌 요리에서는 내가 1등이다. 이거 좀 어필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자신감은 있습니다. 최고죠 진짜. 아이돌 요리 1등이라고 잡아합니까? 근데 타이틀이 아이돌 요리 1등이에요. 이제 뭐 다른 분들은 방송인으로 가면 안 되니까. 네, 안 됩니다. 아직 거기까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너튜브 검색해서 꼭 보세요. 진짜 이 송셰브는 진짜 너무 뛰어나더라고요. 음식에 대한 애정이. 진한 씨는 이 분야에 나 1등이다. 뭐 하나 하고 싶어요? 와, 진짜 뭐 보컬 이런 거 말고 내가 저는 아이콘 중에 나 이거 1등이다. 아이콘에서 탁구는 제일 잘 치는 것 같아요. 인정이에요? 근데 동혁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어때요? 제가 이겨요. 이겨요? 오늘 동혁 씨가 안 하셔가지고 왔었어야 되는데 안 와가지고 약간 지금 눈빛 흔들리시는 거 제가 봤거든요. 없으니까 그냥 지르는 거예요. 내가 이겨. 아니 최근에 아니 뭐 요즘 활동 중이니까 음식을 못 먹겠지만 우리 송셰브 요리 중에 가장 좀 인상적이고 좋아하는 거 있어요 진한 씨? 나 이거 진짜 있잖아요. 뭐예요? 내가 만들어준 저는 일단 그 너부리 소바라고 너무 좋아하고 진짜 맛있어요. 라면으로 만든 그 약간 일본식 소바인데 그거 너무 좋아하고요. 윤영이가 고기 구워줄 때 항상 미나리 무침을 해주거든요. 향이 같이 섞이면서 너무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진짜 미나리 여러분 그 향이랑 고기 꼭 같이 드셔보세요. 저는 그거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요. 고기 그 떡볶이? 고기랑 밀떡볶이인데
곡이랑 뭘 같이 한 거였는데 아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너무 오래전에 만들었어도 네 맞아요 옛날 네. 건데 저는 그 너무 궁금했었습니다. 아~ 근데 워낙 종류가 많아가지고 맞아요 저도 다 기억을 못합니다. 정말, 정말 조회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 네 진짜 겸손하셔라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이 최고인 거 저 찾았어요. 그 얼마 전에 채널 15야 아, 네. 거기 두 분이 나가가지고 딱 나가셨죠. 아니 그런데 지난번에 트레저 현석하고 지훈 씨가 와가지고 또 두 분이 잘 챙겨줬다고 엄청 칭찬 많이 했었어요. 그 자리에서 네. 이 예쁜 후배들. 근데 윤영 씨가 그렇게 활약할지 혹시 예상하셨어요? 알고 있었어요? 몰랐죠. 그쵸? 사실 저희는 좀 와. 긴장을 하고 들어갔어요. 네. 선배들도 네. 많고 그리고 뭐 지원이 형이나. 이제 민호나 예. 거기 이제 신서유 멤버고 예. 이러니까 저희가 좀 저희 걸 펼칠 수 있을까? 예. 윤영이가 뭐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멤버여도 예측을 못했죠. 네 몰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날 어떻게 그렇게 다 기억해서 진짜 댄스 머신 댄스 천재. 춤을 계속 추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날만큼은 예. 뭔가 이제. YG 식구들이니까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철판 깔고 했던 것 같아요. 다 생각이 막 기억이 났어요? 네. 정말 대단한 활약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아이콘 버전의 직진이 또 조회수가 뭐더라? 네. 900만 뷰?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럴 줄 몰랐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선배미를 또 뿜뿜해서 이렇게 하신 건지. 네. 일단 저희 동생들을 네. 응원하는 마음에서 네. 네. 또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그거 할 때 좀 부담이 있었죠. 어땠어요? 완전 부담됐죠. 그렇죠. 왜냐면은 트레저 친구들이 네. 워낙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고 연습도 많이 했고 네, 저희가 안무를 하면서 몇 번 바꿨어요. 예. 그냥 우리 스타일대로 가자 네. 해서 최종으로 나온 게 예. 지금 너튜브에 그쵸. 있는 영상이에요. 네네. 네. 워낙 이제 12명이고 또 인원수가 또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조금 맞아요. 이제 수정을 하긴 해야 됐는데 네. 여러분 아이콘 버전의 직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5년 데뷔 가수 5위 공개합니다. 보고만 있어도 에너지 충전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분들이죠. 봄의 요정 오마이걸이 2015년 데뷔 가수 5위 차지했어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개그맨 유재필씨, 그리고 아이콘의 진한 윤영 두 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실 수 있거든요. 방송 끝난 뒤에 너튜브 검색창에 아이콘 러브게임 혹은 아이콘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2005년 노래 4위 공개합니다. 해안도로 달리며 듣고 싶은 음악이죠. 동방신기의 썸머송 하이야이야 여름날이 2005년 노래 4위 차지했어요. 하이야이야 여름날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 데뷔 가수 4위 공개합니다. 무대 위아래의 갭 차이가 어마어마한 분들이죠. 무대 위에선 무대를 찢는 몬스터가 되고 무대 아래선 허당미 철철 넘치는 모습 보여주는 몬스타엑스가 2015년 데뷔 가수로 4위 차지했습니다. 몬스타엑스 드라마라마 흐르고 있습니다. 몬스타엑스는 지금 뭐 연기자로 MC로 DJ로 여러 방면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는데요. 네. 두 분도 혹시 이제 아이콘 활동 외에 다른 활동 나 요런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좀 오면 좋겠다. 저는 있습니다. 살짝 요리 방송 MC 아, 같은 거. 아, 네. 정말 네, 광희 선배님 같이 완전 강추예요. 아, 네.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아니 진짜 아이돌계 백종원인데. 아니 정말로 그래서 네. 누군가가 요리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잖아요. 아이돌들이 요리할 때. 그쵸 이제 네. 아마추어 정도는 제가 조언을 해줄 수 있죠. 아니 산다라 씨하고 저하고 약간의 그 요리 관련된 프로그램 뭐 먹방 준비하고 있거든요. 진짜요? 네, 나중에 우리 윤영 씨한테 연락 한번 드릴게요. 진짜. 네. 그때 스승님 선생님으로 아, 오는 그렇죠. 건가요? 아 그렇죠. 이제 뭐 추천해 주시는 거죠 저희한테 뭐 요리를. 아니, 제가 스승님이 되는 건가요? 네네. 그렇죠. 저는 먹기만 하고. 아,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겠습니다. 그 진한 씨는 네. 어떻게 뮤지컬 쪽 좀 한번 어떻게 또 도전해 보고 싶어요. 어때요? 네 너무 좋죠. 뮤지컬
너무 재밌고 네. 네, 욕심이 있어서 네. 네, 언제든 불러주시면 네. 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네. 혹시 또 다른 파트에 도전하고 싶은 곳 있어요? 저는 일단 제 솔로 앨범을 빨리 내고 싶습니다. 아 진짜 네. 너무 기대된다. 네. 진짜 진한 씨 솔로 앨범은 우리 아이코닉이 예전부터 목 빠지게 네. 기다렸는데 사실 그쵸. 이미 나왔었어야 되는데 네, 맞아요. 너무 지금 아직 못 나오고 있는데 아니 이번에 아, 그 진한 씨 목소리로 솔로곡 이번 타이틀곡 예. 진한 씨 버전으로 사실 듣고 싶잖아요. 아, 네. 끝까지 다 듣고 싶다. 네, 너라는 이유. 그래서 지금 음악 살짝 내려드릴 테니까 네. 이제 본인 파트 말고 너라는 이유 한 두 네. 소절 정도만 네. 진한 씨가 가장 좋아하는 최애 파트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해볼게요. 와우. I need you baby 혹시나 우리가 또다시 시작한다면 사랑한다면 오로지 난 you 네. 아 잘한다. 네, 제 파트는 아니지만 방금 제 파트를 뺏겼습니다. 네. 잘하네요. 아니 하필 또 윤영 씨 그러니까 일부러 네, 윤영이 파트 뺏어버릴 겁니다. 아니 그래서 나중에 언제 콘서트 끝나고 진짜 이 버전을 이제 솔로 목소리로 한번 진짜 꼭 듣고 싶고요. 네, 한번 해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듣고 싶네요, 진짜. 이 노래 너무 높아가지고 혼자 못 불러요. 나눠 부를 때가 딱 좋습니다. 아, 그리고 나중에 네. 진짜 진한 씨 솔로 나오는 날은 진짜 잔칫날이지. 근데 사실 여기서 얘기하면 다 이루어지거든요. 이루어지는데 언제 이루어지냐 중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진한 씨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이루어지길 제가. 올해 안에는 무조건이고. 왜냐면 빨리. 왜냐면 아니면 2년을 기다려야 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급한데 네. 예를 들면 솔로를 한다면 어떤 느낌을 본인은 하고 싶어요? 뭐 레트로 느낌도 있고 뭐 발라드도 있고 뭐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저는 노래 하나로 좀 하기가 좀 그래서 여러 가지 컨셉을 다 담고 싶어요. 뭐 섹시한 것도 하고 싶고 조금은 상큼한 것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앨범 안에. 네. 야 상큼한 거 정말 굉장히 네. 반전이네요. 네. 네. 너무 잘 어울릴 거예요. 상큼한 달달한 거. 것도 좋고 네. 네. 여러 가지 매력을 담는 그런 앨범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욕심이 많네요. 네. 욕심을 부려야죠. 부려야죠. 솔로니까. 네. 혹시 윤영 씨는요? 만약에 내가 솔로를 한다면. 아 저는요 좀 구수한 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구수한 거. 네. 트로트 같은 트롯 거. 같은 거? 아, 그러면 네. 트로트 지금 가사 생각나는 거 한 두 소절만 해주실 수 있어요? 뭐 가사 지금 떠오르는 걸로 생각나는 거 있어요? 구수한 거.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네, 알겠습니다. 구수한데요? 구수하죠. 네. 오, 진짜 구수했어요. 아니 진짜 기가 빨개지네요. YG에서 네. 진짜 대성 씨 이후에 네. 정말 그런 또 구수한 이런 또 보컬이 있으니까 네. 나중에 원하는 곡 딱 만나서 네. 윤영 씨 구수한 음악도 저희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2005년 노래 3위 공개합니다. 내 기억이 지나 사랑이 내 안을 파고드는 가시가 되어 지금 듣고 계신 남자분들 머리 위로 손 올리셨죠? 맞죠? 하워드성 자랑하는 버즈의 가시가 2005년 노래 3위 차지했습니다. 오 진아씨! 오! 여러분 이거는 가시는 노래 좀 한다 하는 분들은 노래방에서 특히 남성들은 많이 불러본 곡일 거예요. 그렇죠. 학창 시절에는 주로 노래방 가면 어떤 곡을 불렀습니까, 두 분? 네, 뭐 일단 버즈 선배님들은 거의 뭐 다 나오죠. 영웅이었고요. 그렇죠. 네.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네, 저희는 또 저 시절에는 드렁큰 타이거. 재워줄게 가득히 원샷. 네, 아 그거 네. 너무 멋있었겠다. 네, 드렁큰 타이거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예. 저희 주변 친구들이 그래서 예. 랩을 좀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진짜요? 랩도 네. 되고 보컬 되고 다 되니까. 예. 아, 윤영 씨는 어떤 거 그때 선곡했어요? 저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랩을 좀 팠습니다. 그때도 랩이었어요? 키네틱 플로우의 뭐 모건의 숲 이런 거 많이 불렀고요. 네. 우와 뭐야 너무 모건의 숲. 딱 저희 어릴 때가 예. 그 힙합 맞아. 되게 좋아했었어요. 에이. 지금도 맞아, 물론 맞아. 너무 좋아하지만 네. 배치기 선배님들 네. MC 스나이퍼 뭐. MC 스나이퍼 네. 네. 진짜 그때가 힙합이 더 대중적으로 큰 사랑을 맞아요, 받을 때라 가지고 네, 아 그때 또
노래방 가면은 인기 좀 있었죠? 아, 뭐 조금. 그렇죠. 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때부터 아이돌이었나 봐요. 아~ 들어가면 마이크 바로 잡는 아, 스타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바로 엔딩도 본인이 엔딩도 하고. 엔딩 요정하고. 1분 남았을 때. 꼭 네. 진한이 형 같은 사람이 이제 예약을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네. 다음 사람이 못 불렀어요. 우선 예약하는 아, 사람이잖아요. 저는, 우선 예약하는 저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한 두 곡으로 끝냅니다. 와~ 원래 실력자는 그런 거예요. 아, 대단하시네. 이 곡을 버즈의 기타리스트 윤우현 씨가 만든 곡입니다. 이 명곡이잖아요. 진한 씨가 이번에 수록곡 용해 작곡에 참여들 하셨다고. 와, 예. 네. 비하인드 좀 알려주세요. 협업한 이야기. 이 노래. 예. 네, 그냥 어쩌다가 바비 씨하고 같이. 네. 이번 앨범은 저희 멤버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참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 노래를 어떻게 만들까. 용이란 타이틀을 딱 듣고 이제 아이디어를 제가 많이 내서 이제 작곡에 들어가는 건데. 네. 네, 뭐 가사라든지 뭐 멜로디라든지 이런 걸 조금씩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래서 재밌게 작업했어요, 바비 씨하고?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일단 뭐 바비 워낙 좀 천재성이 있는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예. 그럼요. 네, 뭔가 제가 얘기를 하면 그거를 되게 잘 해내더라고요. 맞아요. 대단한 친구예요. 믿음직한 친구죠. 예. 네. 윤영 씨는 처음에 이 곡 딱 듣고 느낌 어땠습니까? 아, 저는 이 곡을 처음에 바비 작업실에서 들었는데. 네. 먼저 아, 예. 듣자마자 이제 녹음을 했어요. 네. 이제 바비 작업실에서 한 명씩 이제 다 녹음을 했는데. 네. 그때 그 좀 러프한 기분이 지금 느꼈을 때 뭔가 더 좋더라고요. 네. 네. 근데 딱 생생할 때 먼저 부르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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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딱 듣자마자. 네. 느낌이 와서 바로 녹음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럼 네. 녹음 금방 끝났겠네요. 네, 금방 끝났어요. 바비는 오래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아, 그래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해서 탄생한 곡입니다. 여러분, 용이라는 수록곡입니다. 용. 예,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계속해서 2015년 데뷔 가수 3위 공개합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우리가 랩을 하는 이유는 모두 팬들 때문인 거 알죠? 알죠! 네, 존재 자체가 팬들에겐 선물인 아이콘이 2015년 데뷔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와, 와, 축하 축하! 와. 축하 축하! 그리고 3위라니! 아, 나 이번에 갑자기 그 레트로 무드로 나와갖고 깜짝 놀랐잖아요. 네. 이거 맞게 눌렀나? 예, 너무 분위기 달라져가지고. 그쵸, 예,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어제 엔딩 요정 잘 봤고요. 네. 마침 두 분이 딱 엔딩을.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됐잖아요. 네. 예, 너무 예쁜 엔딩이었는데 혹시 또 엔딩이 잡히면 하고 싶은 엔딩 포즈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뭐 할까요, 우리? 갸루피 한번 할래요? 이거. 네. 그럼 두 분은 이거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와, 너라는 이유의 마지막에 엔딩. 네. 아니면은 너라는 이유. 아, 그래요? 좋은데요? 네. 와, 좋아 좋아. 가루 이유. 한번 해주세요. 네. 진짜 나중에. 네. 만약에 기회가 되면 이유를. 네. 가루피스로 한번 바꿔서. 막방 때쯤에. 네. 한번. 이렇게. 아, 근데 우리 다른 멤버들도 찬성을 해줄까요, 이거? 뭐 멤버들은 제가 하자고 하면 할 겁니다. 아, 네. 네. 역시. 그러면 안 하려나? 조금 자신감 가져요, 진한 씨. 네. 만약에 뭐 안무가 약간 마지막 SBS 인기가요에서 막방 할 때 좀 바꿔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멤버들이 또 그게 좀 어려우면 엔딩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트하고 가르피스를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하트를 하고.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윤영 씨. 네. 가위바위보 어저께 그거. 그 비하인드 좀 얘기해 줘. 하긴 마찬가지. 이 부분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찬우 씨가 톡톡 가위바위보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이게 그냥 저희가 장난치면서 나온 이제 안무인데요. 네. 그냥 좀 재밌어 보이길래 넣어봤는데. 재밌었어요. 이제 공연하면서도 가위바위보 할 때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더 공연을 재밌게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 것 같아서.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할 때마다 가위바위보는 매번 뭐? 그러니까 짜고 해요, 아니면은? 안 짜고 해요. 그냥 프리스타일대로. 네, 찬우랑. 네. 뭐 할지. 근데 아마도 같이 묵찌빠를 낼 거예요. 보통. 그렇죠. 네, 그래서 비기는 느낌으로. 하거든요. 네. 네. 시간이 짧아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네. 그게 가위바위보를 하는 이유가. 네. 허전하게 마찬가지다. 너랑. 네. 나랑 마찬가지. 비겼다. 비겼다. 이런 느낌이기. 네, 때문에. 그럼
아~ 스토리가 있는. 아, 만약에 이기면은 네. 허전하긴 너만 허전해. 어, 약간 너만 이렇게 느낌 있는. 내가 이겼지. 네. 뭐 이건데. 아, 둘 다. 어, 진한 씨 그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 의미가 여기 딱 부여되는데요. 거울 거울 같은 거였네요. 미러링. 어, 역시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좀 알려주세요. 특별히 뭐 고생한 씬이라던가. 아, 고생한 씬이라면. 네. 파티클 네. 네 저희 이제 인트로 때 이제 네. 반짝이가 어, 이제 그쵸. 리와인드돼서 올라가는 네. 씬이 있는데 어 반짝이를 너무 먹어가지고 네, 맞아요. 촬영할 때 그 반짝이가 네. 정말 입자가 곱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피에 박히면 이제 머리 감아도 안 빠지고 그래서 아~ 고생을 좀 했습니다. 샴푸 몇 번 하니까 빠졌어요. 일단 두세 번은 했던 것 같아요. 아, 주내는 일주일 지났는데 여기 반짝이 붙어있어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로. 에이 일주일 뒤에. 아 진짜로 그랬어요. 안 씻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씻었는데도 진짜 안 빠지더라고요. 아 너무 이게 네. 세게 박히면. 네 박혀가지고. 네. 아, 이번에 뮤직비디오 굉장히 새로 왔습니다. 약간 복고 느낌이 네. 오 아이콘이 또 이런 복고 느낌을 하는 때가 오는구나. 진짜 놀고 싶더라고요 같이. 네 새로웠어요. 그걸 노리고 네. 이런 노래를 낸 거예요. 아. 저희가 어 아이콘이 이런 노래를 해? 그렇죠. 이런 반응 들으려고 네. 그리고 이런 장르도 잘 하는구나 라는 얘기도 듣고 싶었고 또 오랜만에 나온 것인 만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네, 이런 노래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면 정말 이 작전은 성공. 아, 진짜요? 대성공. 성공이죠. 오. 대성공이죠. 예, 저는 네. 상상도 못했단 말이에요. 예, 저 좀 잘 듣고 있습니다. 이 드라이브 하면서 들으면 진짜 좋아요. 네, 이거. 맞아요. 신나요. 네, 너무 신나고. 신나요. 예. 계속해서 2005년 노래 2위 공개합니다. 어 좀 더 불러주세요. 어 좋아요.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남자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윤도연표 발라드 사랑했나봐가 2005년 노래 2위 차지했어요. 와. 사랑했나봐 흐르고 있습니다. 두 분 노래방에서 이 노래 불러보셨나봐요. 불러봤죠. 봤죠. 예. 네. 가사도 이제 외우고 계시고 계속해서 2015년 데뷔 가수 2위 공개합니다. 어떤 파트라도 킬링 파트라는 게 K-POP 파트의 정설. 밝은 에너지 뿜뿜하는 트와이스가 2015년 데뷔 가수 2위 차지했습니다. 흐르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때였군요. 데뷔 동기였네요. 네. 요즘 두 분을 가장 힘나게 해주는, 치열업하게 해주는 거 뭡니까? 어, 저는 당연히 요즘 저희 노래가 나오고 네. 뮤직비디오도 공개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댓글들 반응을 보면서 네. 우리, 네, 우리 팬분들의 반응과 응원을 들으면서 역시 제일 힘이 나는 거는 팬들의 사랑이지 않나. 네, 힘이 나죠. 가장 듣기 좋았던 댓글 뭐였어요? 진짜 힘이 번쩍 났던 칭찬. 저는 일단 제 개인적인 건데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지난이는 뭐 일단 섹시해? 다 잘한다고. 아~ 네. 다 잘한다. 뭐, 제스처도 잘하고 네.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뭐 이런 네. 말들이 있어서 네네, 얼굴 잘... 얼굴도 잘한대요. 아~ 뭐 그런 것들 보면서 네. 저는 힘을 많이 얻는 스타일이라서. 알겠어요. 얘기하는데 쓱 이게 팔짱을 끼시네요. 자신이 다 잘한다고 하시니까. 아, 추워서요. 네, 아니에요. 아 저희가 많이 쓸게요. 진한이는 다 잘해 이렇게요. 아, 그럼요. 이거 뭐 맞습니다. 혹시 윤영 씨는 힘이 나게 하는 거? 아 저는 멤버들인 것 같아요. 아 네. 역시. 왜냐면은 활동 준비하면서 정말 힘들지만 그 멤버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냥 멤버들끼리 있을 때 항상 웃는 것 같아요. 네. 다른 멤버들 다 힘을 주지만 특히 진한이 형이 힘을 주는 이유라면? 일단 제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형이고 다 동생들이잖아요. 네. 친구나. 근데 형이라서 가장 의지가 되고요.
그냥 뒤에서 묵묵하게 저희를 챙겨주는 모습이 네. 가장 네, 의지가 됩니다. 아니 한 예전에 고맙습니다. 근데 티를 절대 안 내요. 아, 알아요. 네. 진짜 포인트다 포인트. 예. 아니, 엎드려 절 받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요 네. 아니에요. 그 질문은 그냥 개인적으로 드린 질문인데. 네, 갑자기 드린 질문인데요. 예전에 그 발리 갔었잖아요 두 분. 한 2년 됐나. 네, 네. 저 발리 가고 싶을 때마다 그 영상을 몇 번씩 돌려보고 그랬었어요. 네. 예. 두 분 그때 가서는 약간 여행 가서 싸우는 분들 많거든요. 와 전혀 안 싸웠고요. 야 진짜. 저는 정말로 깜짝 놀란 예. 게 제가 계획을 짜는 걸 좋아해가지고 예. 스케줄 관리를 제가 다 할 줄 알았는데 예. 솔선수범 해가지고 아, 형이 더 꼼꼼해요? 네 꼼꼼하고 아. 예약하고 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네. 아, 진짜 대단하다. 네. 같이 가면 너무 좋은 친구네요. 네. 네. 제가 좀 네. 검색왕이라고 네. 네. 어디 가면 이제 잘 찾아요. 네. 맛집도 잘 찾고 맞아 맞아. 그래서 검색을 많이 해서 이제 맛있는 데도 데리고 가고 네. 그래 네. 이런 사람이랑 가면 진짜 편하잖아요. 네. 그리고 진한 형이 그렇게 아침형 인간인지 몰랐어.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더라고. 보통 여행 가면 일찍 일어나기 쉽지 않은데. 아니 네. 어떻게 나이가 들어서 일찍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나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진짜 늦게 일어나거든요. 그치 그치. 근데 점점 여행 갔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점점 요즘에는 네. 기상 시간이 빨라지더라고요. 아, 진한 씨. 혹시 빨리 네. 졸려져요? 빨리 졸려요. 금방 피곤하고. 잠깐 자면 또 회복되고 아아 네. 네, 뭐 다 그런 거죠 뭐. 점점 아침형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네. 네. 아 그래서 여러분 발리 그 브이로그도 검색하시면 보시면 여행 못 갈 때 네. 힐링이 되더라고요. 예, 많이 봐주시고요. 아 이제 1위 남아있는데요. 와. 2005년 노래 1위 공개합니다. 이젠 뭐 내게 널 놓아줄게 내가 없는 게 더 행복한 너 이분들이 노래 잘 부르는 게 죄라면 최소 무기징역입니다. 천상의 하모니 SG 워너비의 죄와 벌이 2005년 노래 1위 차지했어요.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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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기 없는 꽃이 되어 원망하듯 시들어갔어 아침엔 보컬, 힙합, 퍼포먼스, 비주얼까지 나이스한 그룹 세븐틴이 2015년 데뷔 가수 1위 차지했고요. 아주 나이스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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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축하, 축하. 이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아, 진한 씨, 임영 씨 오늘 어땠습니까? 아, 왜 이렇게 짧은 거예요? 네, 시간이 너무 짧아요. 네. 짧아요. 네. 오늘 못한 얘기 있어요 혹시? 아니요. 웬만큼 다 한 것 같아서 아, 다 했어요? 네 저희 이제 곧 콘서트 하니까 네. 여러분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러브 게임 네.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진한 씨 올해가 네. 가기 전에 솔로 나와서 꼭 러브 게임 다시 찾아주시길 와, 제가 기도하고 진짜. 있을게요. 정말 그러면 너무 좋겠네요. 네네 진짜 그러고 윤영 씨. 네. 오랜만에 러브게임 함께 했는데 네. 어땠습니까? 일단 두 분께서 너무 진행을 잘 해주셔가지고 아이고야. 그냥 놀다 가는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느끼는 마음이지만 진짜 일하는 것 같지 않고 놀다 가는 것 같아요. 너무 편하죠. 네. 윤영 씨 6월 25, 26 네. 또 진한 씨 뭐 다 잘하는 진한 씨 두 네. 분의 콘서트에서의 또 활약을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설레네요. 마지막으로 아이코닉 코니들 아이코닉 따랑해요로 귀엽게 네, 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둘, 셋. 아이코닉 따랑해요. 아이콘 따랑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